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르신 댄스 재활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딥다 주식회사 리디자인 최승희라고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게 그 제품인가요? 네,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는 딥다 케어 100이라는 제품입니다. 진단 모드로 체력, 밸런스, 앞꿈치, 뒤꿈치 유연성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어디가 나쁜지도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네. 그거에 맞게 춤을 추면서 운동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군요. 네, 진단, 그다음에 훈련이 가능합니다. 밑에도 이렇게 보면 발이 움직이면서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네.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방지 보호대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네. 춤추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훈련 모드를 할 때 강도당의 어르신들께서 네. 재미있게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시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형식, TV 연결형으로 지금 만들어놓습니다. TV에다가 여러 대를 두고 뭐 10명, 20명도 이렇게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프로그램인가 맞습니다. 보네요.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아주 좋으시네. 예, 핫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보면서 재미있게 놀면서 즐기면서 운동이 저절로 되게끔 하는 제품입니다. 네이버에서 딥다 몰 검색하시면 네. 저희 몰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홈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실버타운에서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직솔트 헬스케어는 도자기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접목시켜서 자웅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자웅기뿐만 아니라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앉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간단하게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시는 제품이 이게 어디에 효과가 좋나요? 일단 저희 자웅기는요. 여성분들의 하복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성분들께서 많이 겪는 질환 중에 하나가 수족냉증, 이런 순환장애 있으신 분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여성분들만 사용하실 거라는 편견이 있으신데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비뇨기계 질환이라든지 장건강, 또 항문 질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이죠? 히말라야 소금? 네, 이게 다 히말라야 핑크솔트고요. 지금 소금이 여기 가운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자기 주변까지, 바닥까지 다 소금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이버에 매직솔트라고 검색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와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네. 또 저희는 부산에 있는 부산 향토기업으로서 미남역 14번 출구 앞에 오시면 미남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직접 체험도 가능해보고 네, 직접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제품 구매도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메 코스메틱이라는 기초 케어 브랜드고요. 저희가 B2B로 원래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부 안전용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 안티에이징 효과도 너무 좋고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B2C로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제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무래도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선크림, 자외선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주름 개선이랑 미백 효과가 같이 있는 3중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인증 받은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 비건 인증이랑 SCPM 다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남성 제품이 주력 제품인데 토너랑 로션이고요. 능력 있으신 조향사분이랑 선택을 해가지고 향을 만들었고 어쩐지 제가 이거 촬영 왔다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향 때문이었구나. 남성분들 솔직히 뚜껑 열어서 바르는 거 좀 귀찮아 하시잖아요. 짜증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펌프형으로 만들었고 300ml 대용량이에요. 팍팍 쓰시라고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로 에크리에 팍팍이라는 쓰여진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향주머니거든요. 향주머니. 네, 방향제예요. 이거 차에도 걸어도 되고 옷장이나 방에 걸어도 네, 공간마다 조금 향 지속력은 다르긴 한데 최대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잔향 남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에 리맥 검색해주시거나 네. 향조 제품은 에크리에 팍팍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은 정말 제품으로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저희가 영업지사 맡고 있는 신시연이라고 합니다. 누리아이 제품은 저희가 서동 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부산 기업이고요. 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누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안과에서 진료비 받고 온열 치료하는 제품인데 제품 자체는 안구건조증 치료기로 유일하게 임상 허가 받은 제품이라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 치료 목적 이후에 안압 감소가 검증이 돼서 가족분들 중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나 라식, 라섹, 시력 교정을 하신 분들이 쓰시더라도 안전한 제품이라
집에서도 가족분들이 치료하시고 있는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네이버에서 누리아이 검색하시면 전부 나오거든요. 저희가 직접 제조한 제조 제품이다 보니까 쓰면서 모든 부품을 AS 하시면서 치료 효과도 좋고 안전하고 오래오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쓰실 수 있는 제품이세요. 부산광역시 경단광역지원센터는요, 부산의 16개 구군에 1,400여 개 경단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센터고요. 네. 정로당의 임원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급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좀 이쁜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경로당에 가시는 강사님들하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같이 조금 협동하셔가지고 만든 작품 같아요.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러면 심심하시고 이런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영농조합법인 상층 한방은 네. 회원이 8명이 모여가지고 약초 짓는 사람이 있고 반약방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아, 직접 그럼 약초를 캐시는 건가요? 지리산 천왕봉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 지리산에? 예. 우리 간절환이라 하는 거는 순수한 국내산만 가지고 대한민국 특허를 받아가지고 환을 맹거른 거. 아, 이게 그럼 재료가 혹시 어떤 재료인가요? 예. 우술, 두충, 골세보 외 10가지 해놨어. 좋은 약초들을 모아서 이제 환을 만드시고. 이걸 먹으면 이제 관절이 싱싱해지는 거. 그렇죠. 태변항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변비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손님들이 택배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화제 환이라. 소화제 환. 예, 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분은 이걸 먹으면 아주 또 효과적입니다. 이 영농조합법인 상층 한방을 치면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